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맥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보이는 게 맥용 프로그램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맥에서도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도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그런 스마트폰에서도 같이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이라서요. PC에서 입력을 하고,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어플은 전에 소개해드렸던 부피디아라든지 아니면 엑셀 같은 그런 어떤 그 특정 그 용도로 사용되는 앱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노트 앱이에요. 에버노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구글 킵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노트 앱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노션도 노트 앱인데 사실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글자 수가 많아지면 사용 빈도가 많아지면 유료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또그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먼저 체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먼저 무료로 다운받아서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책 정리 자체를 무슨 북피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예전에는 엑셀에다도 정리를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전자책 커뮤니티에서 함께 읽기를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만 지금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이 노션이 좋은 점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죠. 디자인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덜컥 사용을 해보기로 하고 지금 책 리스트들을 올려봤는데 먼저 제가 이제 이 페랄이라는 그 함께 읽기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단강이라는 세계문학 단편집을 함께 읽는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츠메 소세키의 수필을 함께 읽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것들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주로 제가 참여하는 것들을 사실은 이게 굉장히 포맷이 많아서 이런 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샘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됩니다 하는 것들도 있고 태스크 같은 것들도 옮겨가면서 이렇게 일정을 자기가 정리를 해가면서 넥스트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것들 컴플리트한 것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폼들이 있고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로 활용을 해봤는데 사실은 요 항목들도 마음대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날짜 같은 형식도 넣을 수 있고 셀렉트 같은 형식도 있고 제가 여기 스테이큐에는 이런 셀렉트 형식을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은 내 맘대로 정하면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골라서 넣을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이 셀렉트뿐만이 아니라 복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멀티 셀렉트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태그를 넣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 이쁜 그런 항목들이 꽤 많아서요. 마음대로 커스텀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읽기 시작한 지금 플랜상 나와 있는 것들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읽은 책들은 이렇게 표시하고 아닌 것들은 이제 세 가지 항목들을 만들어 놨고요. 아직 시작하지 않는 것들은 나스타티드,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것들, 그다음에 컴플리트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 리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 로 링크를 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함께 읽기 때문에 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한인 날짜 여기 이제 데이트라는 항목이 있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날짜에서 체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자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이런 페이지는 왜 붙어 있느냐 라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안에 제가 페이지를 하나를 더 삽입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을 해보시면 이 고독의 우물이라는 책 안에 제가 두 권짜리라서 지금 1권은 읽었고 2권은 아직 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쭉쭉쭉쭉 이어서 표를 세 가지를 했지만 이것들이 개별 항목으로도 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페라리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세단강 모임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소세끼만 나오고. 예. 이제 세상을 한번 보면 이게 지금 단편 소설집, 단편 문학집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앞에 지금 페이지가 붙었죠. 이것들은 안쪽에 이제 페이지를 제가 붙여놨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삽입을 해놨다는 뜻이라서 어니스트 헤밍웨이 같은 경우를 보면 들어가면 이제 다 읽었으니까 리뷰도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편집에 들어있는 단편들 다 써서 이제 읽은 것들을 체크해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면 허버트 조지얼스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제가 한 요 정도는 읽었는데 아직 이만큼이 남아있죠. 절반 정도가. 예, 이런 것들을 안에도 페이지를 삽입할 수 있고 항목들을 삽입할 수 있어서 이렇게 플러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플러스로 계속 하셔서 선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슬러시를 치시면, 아이고, 슬러시를 치면 이 중에서 이렇게 키보드로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 테이블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투두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색깔도 차이를 둘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뭐 쓰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메인으로는 북피디아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세부적인 항목들이나 같이 읽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다른 항목들을 기록하기도 하니까, 특히 이런 단편집 같은 경우는 북피디아에서 이제 한 권으로 제가 완독을 체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활용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병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너무 제가 요것만 사용하면 그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유료로까지 사용할 만한 프로그램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달이 뭐 3달러 4달러를 내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부담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만 좀 테스트를 해보고 쓸만한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독서 노트뿐만이 아니라 무슨 다른 노트라든지 다른 프로젝트로도 같이 굴리면서 뭐 투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활용 뭐도가 높아지면 이 부분을 이제 노트 앱으로 메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저는 이제 에버노트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테스트하는 기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잘 활용을 해볼 수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보고 싶었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독서 예정이라든지 독서 플랜으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한번 소개하고 싶었고요. 보시다시피 좋은 점은 이렇게 각 그런 어떤 이러한 모임별로 항목들이 필요한 항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르게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좀 이렇게 더 자유도가 있다는 것,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는 무료로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아직 무료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이것저것 만지면서 마음에 들도록 세팅을 해보시면서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